5세득의 암예방 푸드 테라피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쉽게 그냥 간단하게 저같이 쓰시면 돼요. 이게 이렇게 얇게 나와요? 제가 좀 얇아요. 예. 사실 이게 식습관이 가장 이제 큰 원인이잖아요. 진짜 식습관이 중요한 식습관이 거예요.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조금 지방을 없는 부분에서 폭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얇게 쓸어드리는 겁니다. 아까 암예방 얘기했잖아요. 이 검사를 또 철저히 받으셔야 돼요. 골고루 좋은 걸 먹는 걸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. 이거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? 별거 했죠 제가 그래도. 아, 그런가요? 건강도 찾고 그다음에 또 암예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